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땠을까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보여줬지만 사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과 9월 당시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어떤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 모두 수급이 이탈하면서 투매성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 자체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 유지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지 또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지 그것은 어떤 것도 쉽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충분히 반등의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가올 반등장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매매를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앞으로 반등장에서 좀 더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중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는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N자형 패턴까지는 못했었고 그 왜 뭐 W 패턴이라든지 이제 3중 바닥형 패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보조지표 중 뭐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기초부터 그리고 이제 성질과 크로스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패턴은 총 다섯 가지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로는 V자형 패턴을 가장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V자형 패턴은 상승 반전이 되는 패턴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패턴이 바로 V자형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 V자형 패턴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먼저 발생을 하고 다음 이제 급격한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근에서 수급적인 힘이 받쳐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증시의 저점을 다진 이후에 수급적인 상황들이 많이 개선됐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공매도 금지라든지 또는 증시 안정 자금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받쳐주다 보니 거기에 이제 고객 예탁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뭐 6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수급이 받쳐주니까 시장이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V자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활용할 때는 사실 기존에 하락이 나와주기 이전의 구간을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 마련을 한 다음 이 구간을 돌파하는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V자 패턴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V자형 패턴보다는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패턴을 찾을 때는 조금 더 이런 W 패턴, 이중 바닥형 패턴이라든지 또는 3중 바닥형 패턴을 찾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중 바닥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W자형과 좀 동일하다라고 해서 W 패턴이라고도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 W 패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항과 지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W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간이었죠. 기존에 지지를 받아주던 구간을 이탈하고 나니까 한 차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때 앞에서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이제는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저항의 구간에서 다시 한 차례 저항을 받아준 다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밑에 있던 지지 구간에서 재차 한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W 패턴의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구간, 이 저항의 구간을 돌파해 줄 때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은 한 차례 시세가 나올 때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 구간의 돌파 전에 돌파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매매를 많이 해보신 중급자 이상 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삼중바닥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이중바닥형에서 한 차례 더 저항을 받고 하락한 패턴, 이게 바로 삼중바닥형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자리를 비슷한 구간대를 지켜주는 흐름들이 많이 연출되고,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들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돌파할 때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간장이 타다가 이제서야 돌파를 한 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서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중바닥형 패턴과 마찬가지로 매수 타이밍은 이런 저항의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는 돌파 이후에 이 구간을 이제는 지지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는 구간에서 매수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W 패턴과 3중 바닥형 패턴 그리고 V자 패턴을 기본적으로 상승 반전형 패턴을 공부를 했었고,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과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의미 또한 상당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헤드앤숄더는 말 그대로 어깨와 머리 형태가 나타난 게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사실 이 전형적인 기본적인 구조는 왼쪽 어깨의 고점보다 오른쪽 어깨의 고점이 높은 게 조금 더 정석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사실 오른쪽 어깨의 이 고점 자체가 좀 동일하거나 또는 낮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급락하냐? 그건 또 아니었죠. 사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다음에 그동안 이 지켜주던 구간, 지지의 구간대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했다. 뭐 이런 구간에선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켜주던 구간을 강하게 하향 이탈할 때는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어떤 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손절매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패턴과 반대죠. 180도 뒤집어 놓은 형태가 바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그리고 가운데 머리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구조는, 사실 정석적인 구조는 왼쪽 어깨의 이 저점보다 오른쪽 어깨의 저점이 조금 더 낮은 경우가 정석적인 패턴의 구조 형태이지만, 사실 오른쪽 어깨의 저점이 뭐 비슷하거나 또는 높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종목상에서 어떤 차트상에서 발견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상 이 3중 바닥형 패턴과 조금 더 비슷한 3중 바닥형 패턴의 좀 변형된 형태가 바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이제 또 한번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 돌파를 성공하고 나면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좀 더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주가상에 나오냐 이런 것들을 찾으면은 상당히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일봉상에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봉이라든지 또는 월봉에서도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월봉과 주봉에서 이런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큰 흐름상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일봉에서 이런 큰 흐름에서의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일봉상에서의 이제 매매 타이밍,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N자형 패턴을 공부하기 전에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N자형 패턴을 오늘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 N자형 패턴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급등주 매매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N자형 패턴을 꼭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N자형 패턴은 전형적인 급등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차 상승이 먼저 발생하고요. 다음으로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 우리는 흔히 이런 거를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고 한 차례 이제 하락이 나와준 다음 다시 한번 세 번째 상승이 나오는 구간, 3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2차 상승이죠. 2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 N자형 패턴의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N자형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을 상당히 잘 활용한다면 이 두 번째, 2차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을 맛볼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좀 더 빠른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은 한번 급등하고 난 다음 이 급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그만큼 관심이 단기간에 쏠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관심이 쏠린 구간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더 큰 관심이 발생하기 이전에 항상 꼭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한 다음 이 2차 상승 구간을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이 그 N자형 패턴의 기본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N자형 패턴을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를 판단하고 앞으로 이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냐 없느냐 이 부분을 꼭 판단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와 같이 이제 몇백조 단위의 사업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재료가, 테마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몇 개월이 지나도 1년, 2년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메가 트렌드, 메가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이 좀 잘 팔렸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어느 구간에서 잡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만호제강 차트도 한번 보았었는데 이 만호제강이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N자형 패턴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구간이 바로 N자형 패턴이 나와주는 구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1차 상승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 재료에 대한 판단이 잘 쳤다. 앞으로 이 만호제강에 대한 어떤 재료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상승을 우리가 수익 실현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N자형 패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1차 상승이 나왔던 이 첫 번째 시가 부근까지 눌림목이 내려와 줘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통상 이런 한 차례 상승했던 구간에 보통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 또는 3분의 2 구간 수준 정도를 눌림목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체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해당 절반 정도 이상의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의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눌림목 구간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나와주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발생을 하고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N자형 패턴이 급등주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기술 투자가 지난 2020년도 9월경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재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에 뭐 4천만 원도 넘어주는 그런 가격이 만들어졌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몇 백만 원 수준이었던 게 10배 정도 이상의 그런 상승이 나와주니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포함이 돼 있고 실제로 가상거래소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 1차 상승을 내가 맛보지 못했어도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여전히 존재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장대양봉 하나의 캔들의 절반 정도 수준을 눌림목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캔들이 장대양봉이 크게 두 개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장대양봉이 단기간 내 2, 3거래일 내에 여러 번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럴 때 크게 한 가지 캔들로 생각하고 이 캔들의 절반 정도를 눌림목 구간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황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이때 장대양봉의 절반 수준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 전일 발생했던 장대양봉과 함께 체크해 보니까 절반 수준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어떤 기준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매매법을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러하다 정도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우리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사실 보조지표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일목균형지표, 뭐 RSI 뭐 이런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그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인 만큼 오늘 시간에 이 보조지표를 처음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이제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이해해보면 주가의 평균치를 그냥 나타낸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세팅이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모두 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차트에는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모두 단기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생명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주일, 우리가 7일 중에 5거래일만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즉 한 주간에 거래됐던 것들을 어떤 평균치를 나타낸 선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5일 이동평균선이 1주 동안, 한 주 동안의
그런 평균치였는데 10일은 말 그대로 2주겠죠. 2주이고 단기 추세선이라고 우리가 또 시장에서는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은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시장에서 흔히 세력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세력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달을 달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일수로 따져보면 통상 20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의 평균치를 이은 그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기준이 되는 통상적인 선이 20일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20일선을 좀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선, 수급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세 달 동안의 평균치를 나타낸 이은 그런 선인데 세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세 달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이벤트가 하나가 존재하죠.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게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들이 분기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적인 흐름, 분기별 실적 발표에 대한 관점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20일 이동평균선은 경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6달, 즉 반년 동안의 어떤 평균치를 이은 선이 바로 120일선인데 반년이라고 하니까 보통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20일선 같은 경우를 왜 장기적인 어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냐. 우리가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 대비했을 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120일선을 우리가 많이 활용한다. 장기 추세선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마 일반적인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240일선, 600일선, 800일선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이 240일선이 어떤 걸 의미하고 800일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한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240일선이라든지 이런 600일선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세팅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5일선, 10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기간을 지우고 그냥 마우스로 지운 다음에 여기에 240일을 적으면은 자연스럽게 세팅이 된다. 240을 적고 확인만 누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40일선이 나타내는 것은 시장에서 흔히 바닥선이라고도 부릅니다. 240일선은 1년 동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이은 평균적인 그럼 평균적인 선을 이은 것이 240일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20일선보다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겠죠. 사실 이제 이 1년 정도를 가지고 1년의 어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220일선이라든지 233일선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1년 선을 잡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240일선을 그냥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0일선은 반도체 사이클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도 같은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상당히 시장에 많이 들려왔었어요. 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약 2.5년 정도를 통상 기준으로 이렇게 잡기 마련인데 통상 2에서 3년 주기로 반도체의 사이클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때는 2.5년 평균적인 수치인 2.5년을 가지고 600일선을 반도체 사이클선으로 활용한다. 특히나 이 600일선을 활용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판단할 때 600일선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분위기가 주요 업종 대비했을 때 과열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침체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800일선입니다. 800일선은 키친 파동이라고도 부르는데 40개월 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40개월 선, 이것을 이제 월봉상으로 가지고 오면 그냥 40월선으로 활용해서 파악을 하기도 하는데 일봉상의 기준으로는 이제 801선을 이동 평균선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의 순환 과정이 보통 초장기,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상대적으로 단기 파동이 바로 키친 파동이다. 그래서 이 801선을 활용하는 801선이 의미하는 것은 거시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떻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의 어떤 이제 종류들이었는데 사실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수치 값으로 세팅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이런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좀 더 맞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나는 3주 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수치대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5일선, 10일선 이렇게 활용이 되지만 과거에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에도 시장이 열렸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6거래일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6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했다. 만약에 추후에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가 일주일 중에 단 4일만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4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야겠죠.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반도체 사이클선, 키친 파동 이런 단어들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숙달하고 이해하고 또 복습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냥 듣기만 해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의 중요점, 중요한 부분 이걸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해드리는 부분도 제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강의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해드리면서 좀 더 복습하기에 용이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 집에서 혼자서 나도 복습을 해보겠다, 혼자서도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가져다 대시면은 우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이태우 보내주시면은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방법이 어떠냐. 앞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5일 동안의 평균치를 이은 선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일부터 총 7일까지 이렇게 거래 일자가 나와 있고요. 하단에는 주가의 움직임, 1,000원부터 1,600원까지 움직였던 주가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구해보면 첫 번째 거래일부터 우리가 쭉 와서 다섯 번째 거래일까지의 이 평균치 모든 주가의 값을 더한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평균 값이 나온다. 그래서 더하고 5로 나누면은 1,200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 3거래일째부터 약 7거래일째까지의 이동평균선의 값이 어떠냐 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 3거래일째의 주가부터 쭉 7거래일까지의 주가를 모두 더한 값에 5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값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0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60일 이동평균선, 60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를 이은 선을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질, 성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질을 이해해야지만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색깔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좀 더 각도가 이렇게 보았을 때 각도가 좀 더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0일 이동평균선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능선의 형태를 좀 보여준다. 그리고 이 분홍 색깔 5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5일 이동평균선은 기울기가 더욱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성질은 단기 이평선 대비해서 중장기 이평선의 기울기는 항상 완만한 형태를 가져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이격도를 가지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이 이격도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격도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 색깔 121선 장기 이동평균선이었죠. 장기 이동평균선과 이 초록 색깔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뭐 5일선, 21선, 61선은 모두 맞물려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121선은 간격이 벌어져 있죠.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수렴하게 된다라는 성질이 바로 이격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이격도를 가지고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이 이격도가 모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격도가 모아지는 타이밍에 대형주의 매수 타이밍으로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은 좀 더 효율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격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보조 지표 우리가 이동 평균선만을 보고 이격도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조 지표에 이격도라는 차트가 또 지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격도를 활용해서 매매에 또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질은 바로 추세 반전, 그리고 추세 반전에 대한 성질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또는 하향 이탈할 경우에 상승 반전, 주가가 또는 하락 반전한다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검정 색깔 선을 조금 더 굵게 표시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검정 색깔 선이 121선이에요. 이 121선을 기준으로 쭉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을 주가가 돌파하고 나니 대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여러 차례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121선 구간을 주가가 하향 이탈하니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침체 구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이 장기적인 이 장기선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 돌파할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반대로 이 장기적인 선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 이탈, 하향 이탈했을 때는 추세적인 하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 반전에 대한 성질을 꼭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성질은 시장에 대한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에서 이동평균선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먼저 이 강세 국면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 이평선뿐만 아니라 단기 이평선까지 모두 주가가 이 구간에서 위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강세 국면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 국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장기 추세선을 가지고 상향 돌파하거나 또는 하향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로의 전환, 하향 추세로의 전환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하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는 만큼 조금 더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구간, 수렴하는 구간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장단기 이평선이 모여져 있을 때 이 구간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한 차례 정도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질, 마지막 성질은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럼 매매 타이밍을 언제 가져야 되느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상승 또는 하향 이탈할 때 우리가 이런 구간을 매수 타이밍 또는 이런 구간을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도 충분히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주가가 이 밑에 쪽에 있을 때는 이 기준이 저항의 구간이 되겠죠.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 기준이 바로 지지의 구간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동평균선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은 이동평균선, 내가 어떤 특정 이동평균선, 뭐 120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특정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주가가 아래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구간을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어떤 이동평균선, 내가 특정 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할 때는 빠르게 손절매를 하거나 또는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어떤 특정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정 이동평균선이 뭐 20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60일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종목별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찾아서 매매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종목은 보통 주가가 20일선을 기준으로 상승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오고 20일선을 이탈했을 때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뭐 B라고 하는 종목은 60일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이 기준치가 60일선인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이 이동평균선이 과거에 좀 더 의미 있게 기준점으로 움직였네라는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20일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이 종목은 60일선을 가지고 매매해야지.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좀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파악해서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질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매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크로스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로스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은 크게 우리 흔히 또 시장에서 어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우리말로 하면은 정배열, 그리고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이다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먼저 이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 바로 골든 크로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골든 크로스를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의미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을 이동평균선 매매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게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골든 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단기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요. 중기 골든 크로스는 이제 20일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경우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중기 골든 크로스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골든 크로스는 이렇게 중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할 때 장기 골든 크로스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또는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드크로스, 우리말로 역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경우를 데드크로스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데드, 좋지 않은 뜻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은 반대로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가지고 활용할 때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꺾이는 시점에 이렇게 단기 데드크로스 또는 중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이 데드크로스도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골든크로스와 좀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20일선을 이탈하는 경우, 또는 뭐 20일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보시게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또는 중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실제 예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조금 더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이버의 차트예요.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바닥부터 주가의 고점까지의 위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모칸으로 친 것들이 모두 정배열의 구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 색깔인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노란색이라든지 초록 색깔의 이 선, 즉 20일선과 60일선을 상승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골든크로스 구간이 우리가 이동평균선 매매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매도 타이밍을 어느 구간에서 잡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 색깔, 이 분홍 색깔, 5일 이동평균선이 이 노란 색깔,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니 주가가 단기간에 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을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주가가 약 27만 원 구간에서 단기간에 보신 것처럼 4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구간들은 종종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골든크로스가 또 발생을 하죠. 여기서는 단기 골든크로스뿐만이 아니라 이 노란 색깔 20일선이 초록 색깔 60일선을 돌파하는 중기 골든크로스까지 함께 발생하니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욱더 뛰어나다.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머리에서 매도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런 말들이 있죠. 머리보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래서 이제 머리보다는 이런 어깨 구간인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만 잘 잡아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체크해 볼 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성질 중에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대형주 매매할 때는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강한 대형주가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올 때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이제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약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조정의 구간이 항상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구간을 거치고 나니 항상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과 중단기 이동평균선이 벌어졌던 구간이 이제는 좁혀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구간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에서 우리가 골든크로스를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매매에서는 이런 골든크로스뿐만이 아니라 이격도 또한 좁혀들어가는지 수렴해가는지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나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이동평균선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명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이 대명 에너지의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한 차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홍 색깔 선이 지속적으로 이 노란 색깔 선 21선 하단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해당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상승 돌파하고 나니 주가가 아주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21선 뭐 이런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짧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분홍 색깔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파란 색깔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빠르게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을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잘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데드크로스를 찾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짧은 5일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활용할 때는 좀 대형주냐 그리고 중소형주냐에 따라서도 조금 더 내가 활용해야 되는 어떤 이동평균선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종목별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들이 좀 더 성향들이 좀 더 다르다는 거. 그 이동평균선을 과거 차트를 보면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동평균선에 우리가 예시를 보면은 골든크로스를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수익이 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항상 이것의 후행성 보조지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주가의 값들의 평균치가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동평균선의 한계입니다. 사실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부한 대로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던 것들은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했었죠. 그리고 캔들 다음에 공부했던 것이 바로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공부한 이유가 사실 이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는 이 캔들과 저항 지지, 거기에 거래량을 먼저 기반으로 판단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이런 보조지표를 대입해서 내가 매매에 조금 더 도움을 받는 수준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LS라고 하는 차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이 후행성 보조지표인 만큼 좀 한계에 대한 부분을 좀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차트입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과 지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보시면은 이 상단 구간이 강한 저항의 구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상단 구간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21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에 입각하면은 이 구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되지만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 이런 위쪽 구간에 저항대가 어디 있는지, 지지 구간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아, 이 저항 구간도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이 돌파한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 좀 더 매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확실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돌파도 못한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좋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다.
여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기 단기 중기와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매수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횡보 그리고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동 평균선의 좀 단점 한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보조에만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도 제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그 자료집으로 좀 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게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예시를 든 것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이런 것들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차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도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장중에도 좀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